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백사 여러분들, 얼마 만에 승무원 건가요? 박수. 마지막에 찍었던 게 아마 쇼핑 브이로그였던 것 같은데. 쇼핑 브이로그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 말해드렸구나. 오늘의 브이로그는 이거 머리 만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만의 FW를 팬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오늘 옷한 5벌 정도 준비했고요. 한번 그걸 입어보고 픽셀 분들께 보여드리는 사진도 남기고 브이로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입어보고 그런 패션들 한번 해볼까 해요. 한두 벌 힙합이고 댄디한 스타일 한두 벌 준비했고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남친 룩, 반바지에 후드 이런 그런 컨셉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쉽지 않은 패션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 해보는 옷 스타일이고요. 픽스분들이 판단해주세요. 이건 처음 옷 스타일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 컨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댄디도 섞였고 스트릿도 섞임? 모르겠어요. 어떤 컨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슬랙스, 베이지색 슬랙스에 신발은 그냥 뭐 무난한 약간 뭐라지 아이보리색 스니커즈를 신고 나는 흰 티셔츠를 입고 위에는 반팔 셔츠인데 이게 목 부분이 되게 신기해요. 목 부분이 이걸 뭐라 하더라? 차이나 뭐라 하지 않나? 거기에 목걸이 하나 딱 해주고 첫 번째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깔끔함과 스트릿을 섞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착장을 입었습니다. 이 스타일은 약간 제 과거의 스타일입니다. 요 옛날에 자주 입었던 바지고, 오버핏 박시한 맨투맨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조끼. 이걸 뭐라는 테크웨어, 테크웨어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스타일은 약간 뭐랄까 오늘 약간 좀 힙하고 싶다, 힙하고 싶을 때좀 이렇게 입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뉴 아이템을 착용하자면 제가 또 최근에 산 아이템이 있거든요. 아, 이 아이템 옛날부터 사고 싶었었는데 최근에 샀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이름을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케이스거든요. 케이스인데 이렇게 줄이 화려해요. 그래서 메고 다니는 건데 먼저 이거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케이스를 빼주고 같이 케이스를 넣어주면 딱 사이즈가 딱. 오, 예스.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딱 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면 요런 감성 더 힙해지는 거죠. 병군형도 똑같은 케이스로 샀어요. 줄 색깔만 다른 병군형 노란색 줄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꼈습니다. 이렇게 하고 메고 있다가 전화가 온다. 띠리리리. 네, 여보세요. 하고 하다가 뭐 놀랄 일 있어. 놀래도 떨어뜨려도 떨어지지 않는다. 요것도 셀카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셀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멀리 들어야 된다, 셀카 찍을 때. 그럼 뭐 잠깐 빼주고. 이제 전신도 한번. 완성.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책장까지 완성을 했고, 이젠 세 번째 책장을 입어볼 건데요. 세 번째 책장을 입어보기 전에 한번 멤버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 스타일 한번 입혀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댄디한 스타일을 한번 멤버한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데려올지는 금방 데리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 친구는 용이고요. 진영입니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나요? 이 스타일은 약간 이 추리하게 집 앞 편의점 나가는 스타일을 아주 활용해요. 오케이. 약간 네, 슬리퍼 포인트예요. 주지 않은 멋있음. 그리고 이 스타일 제가 자주 입던 스타일이라 아마 픽스분들이 김승훈 옷을 배진영이 입었네 하실 거예요. 끝이에요. 쉽죠? 근데 아직 한 벌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벌은 입고 저랑 같이 옥상을 가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착장 입었고 네 번째 착장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영 씨의 두 번째 패션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패션이죠? 이 패션은 뭐냐면, 네. 이제, 약간, 어디, 놀러 갈 때? 어딜 놀러 가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강이나, 친구들이랑 가서 이제, 그렇게 약간 부린 듯 안 부린 듯한 멋. 꾸안꾸. 한 바퀴 돌아주시죠. 와, 거의 김현우 선수급의 턴이었어요. 와, 완전 이거 완 더운 거죠? 밍크죠. 그죠. 그리고 아무도 소화할 수 없는 패션이죠 이거. 그렇죠. 왜냐 일단 좀 야해요. 만약 아무도 안 입었고요. 이게 패션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정장에 대한 기본 예의입니다. 뭐냐, 서 있을 때는 윗단추만 잠가주는 게 예의더라 하더라고요. 이 입은 걸로 옥상에 가서 이제 사진 하나씩 남겨볼까 합니다. 그래서 픽스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화보, 네. 화보 찍을 때 약간 이런 좀 나무 좀 걸리게 찍는 거 알지? 이런 느낌. 그렇지. 오늘 패션쇼의 그건 뭐였어요? 포인트? 포인트는 약간 일단 FW 김승훈의 FW였고요. 그리고 일단 좀 다양한 패션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입었던 패션은 진영 씨에게 입혔고. 이러고 제가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패션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뭐 패션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저에게 패션쇼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마지막 진영 씨도 인사해 주셔야죠. 근데 진영 씨가 옷 소화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센스 있는 패션. 그렇죠. 그게 돼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는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녕. 다음 패션쇼가 또 있을 겁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승패션쇼가 됐네요. 어쩌다 보니 신영이가 패션쇼를 하셔서 패션쇼가 됐는데 쉽지 않은 스타일 드렸어요. 특히 마지막에 제가 입은 스타일은 나중에 그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약간 저런 완전 튀는 자켓에다가 뭐라 해야 될까, 튀는 자켓에 튀는 바지 입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한번 공항에서 한번 저렇게 입고 나서 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브이로그 촬영 끝내가지고 연습실을 가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